여정연의 정책연구 사망권 lawmaker.org 일본 헌법 개정과 한국 내 우려.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지난 2022년 7월 11일 제26대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가능한 빨리 헌법 개정에 대한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개정은 발의안의 3분의 2 이상 서명을 받아서 발의한다. 그런데 3분의 2가 세부 내용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가해질 수도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3분의 2까지 찬성을 결집해서 이탈표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발의 노력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니폰 대학국후 겐포는 1889년 공포했는데요. 독일인 고문 칼 프리드리히 헤르만 웨슬러의 조언을 통해 작성되었고 침략의 원흉으로도 알려진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이노누의 고아시 등이 히로부미의 별장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제국 헌법이 왜 비난을 받는지를 살펴보면 일본 제국은 만세에게 천황이 통치한다. 그리고 왕위는 황실 전범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자손이 계승한다. 천황은 신성하여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 통치권을 총당하고 헌법 조항에 따라 행한다. 천황은 육군과 해군을 통솔한다. 그리고 천황은 전쟁을 선언하고 강화하며 재반 조약을 체결한다. 계엄을 선포한다. 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 있는데요. 혈통에 의하여 권한을 승계하는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는 반론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야기했던 일본은 1945년 항복했고 포츠담 선언 제9항에 따라 군대는 무장해제되었으며 제8항에 따라 영토는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쿄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로 제한되었습니다. 1945년 연합군 사령부는 헌법 개정을 요구했고 마스모토 조지의 헌법문제조사위원회는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제국 헌법과 큰 차이가 없었고 다시 맥아더 초안이 제시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헌법 개정에는 전쟁 유발에 대한 징벌적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논란이 있던 일본 헌법 제9조의 전쟁 포기 조항은 맥아더 노트 4에서 출발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배경에는 1941년 침략국의 비군사 원칙을 정한 대서양 헌장 그리고 1945년 포츠담 선언과 하라키 시게로 총리의 평화주의 사상이 담겨 있으며 맥아더의 Japan renounces it as an instrumentality for its dispute and even for preserving its own security는 The threat or use of force is a forever renounced as a means for settling disputes with any other nation 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헌법 제9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추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단으로서 영원히 포기한다. 그리고 전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 공군 그 외 전력은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정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전과 한국전쟁의 발발로 미국과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1951년 미일 안보조약을 체결하였고 1954년 자위대가 창설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를 보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검은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를 포기한다고 하고 있고 또한 1905년 포츠머스 조약에 의해 주권을 획득한 사할린의 일부와 인접 도서에 대한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60년 한 차례 개정된 미일 안보 조약 제5조는 미국은 육군, 공군 및 해군이 일본국에서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되어 있으며 이 조약은 10년간 효력을 존속한 후에 어느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 대하여 조약을 종료한다는 의사를 통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이 조약은 통고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1년 후에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에 대하여 한국 내에서 우려가 있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에서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고도 방위백서와 지도요령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0년 자위대 호위함을 독도 부근에 파견했고 2005년에는 다케시마의 날에 RF-4E 정찰기를 파견했으며 2006년부터는 해상보안청 순시선 파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자위대 해외기 파견이나 2018년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위협비행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2018년 자위대 F4의 카디저 침범 등도 논란이 있었고 일본 순시선은 대략적으로 3일에 한 번씩 독도를 정기적으로 방문한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사할린과 인접도서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였으나 러시아 영토에 대한 야욕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아이누족을 나오마사, 즉 붉은 도깨비로 부르며 토벌 대상으로 삼고 말살했으나 러시아 영토 정복을 위해 동북공정처럼 아이누 문화를 발굴하고 2019년 지원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4월 드론과 보호장비 등을 보내서 예산을 증액하고 북방 영토는 일본이 영유권을 갖고 있는 섬들의 집합체이자 일본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이므로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나라의 국가예산에 거의 두 배에 달하는 2억량의 배상금을 받아서 일부를 또다시 중국을 침범하는 군비 확장에 사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전쟁에 승리하고도 1972년에는 전쟁 배상금을 특별히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은 이미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방위비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헌법 개정이 중국과의 군비 경쟁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은 일주일 동안 매일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에 군용기를 진입시키며 무력시위를 한 적도 있습니다. 동북아의 군비 경쟁이 한국의 군비 증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한국 내 우려의 목소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정책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